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음향 연구소 이한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도 조금 나누어서 제가 갑을 병 정만 먼저 오늘 올려드릴게요. 내일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여섯 개는 마저 촬영해서 바로 또 밤늦게 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음향연구소의 이한입니다. 8월 28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운세가 아닌 만큼 참고 형식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번 주는 갑목 입장에서 정금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건강에 어떠한 적신호,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필요 없이 휘둘리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8일 월요일은 무오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적신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어떤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거나 허리를 삥긋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필요 없이 돈을 낭비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제를 할 때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0이 하나 더 찍힌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제, 승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날이에요. 29일 화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떴고 인묘지 환경에 목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약속을 내가 먼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거래나 사업상의 미팅 같은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약속을 내가 먼저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별것 아닌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는 날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겠죠. 8월 30일 수요일은 경신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떴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이날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던 분들, 실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일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아니면 현재 일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어떤 무책임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일 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부재중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놓고 출장을 가버렸다거나 오늘 그 사람이 주재를 해야 되는 일인데 주관을 해야 되는 일인데 전혀 무관한 나에게 그 일이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9월 1일 임술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식상고지의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요. 책을 사거나 배우고 싶었던 온라인 과정을 클릭해서 내가 결제를 한다거나 학원을 등록을 한다거나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거나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학원은
꼭 어떤 배움이나 공부뿐만이 아니더라도 요가라던가 헬스장이라던가 필라테스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무술도장에 가서 등록을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랜만에 내가 좀 문학작품을 좀 읽고 싶다. 오늘은 내가 좀 외국어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투자가 금요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9월 2일 토요일 개해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이 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인 날입니다. 갑자기 훅 하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어져서 공부할 만한 새로운 대상 또는 어떤 운동,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더 좋을까? 아니면 저 과목이 좋을까? 아니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도시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 그냥 내가 주거지로 옮겨서 주말에만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도시를 벗어나서 나는 좀 외곽으로 가서 힐링을 하고 싶다. 이런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 토요일의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장거리 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 일요일은 갑자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게 뭔가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인의 어떤 거짓, 어떤 가식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이번 주간에 경금에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힘, 외부의 간섭, 이 강한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8일 월요일을 살펴보자면 무오일에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계획이 없었던 즉흥적인 소비, 즉흥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지출이 생기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돈이 나가는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다가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키를 안에 넣고 내리신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두고 와서 내가 퀵으로 배송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 또 화요일은 29일이고 기미일이죠. 현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이 미토라는 환경지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양지 환경에 을목이 도입니다. 겁이 많아지고 화요일은 꽤나 신중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보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은 8월 30일 경신일이 들어왔고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계획에 없었던 일을 그러니까 계획을 했었던 일, 원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계획을 했었던 일들을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실행할 수 없게끔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즉 주변인의 어떤 무책임한,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태도겠죠. 무책임한 일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다음 목요일 8월 31일은 신유일이라서 현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날 어떤 환경이 좀 크게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거나 아니면 새 직장을 내가 알아보게 되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거나 구하게 되었다거나 새 직장에 대한 면접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알아보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은 임술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겠네요. 서류나 어떤 계약, 구매 이런 문서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거래, 문서, 계약, 구매 또는 개인 간의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배송받아야 하는 물건들도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9월 2일 토요일은 개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계약이나 약속, 거래, 구매 이런 것들이 진행이 쭉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가 되거나 강한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전산장애 같은 것도 있겠죠. 정전도 있을 거고요. 정전 또는 어떤 통신장애, 고장은 아니지만 전산장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PD나 스텝인데 오늘 어떤 콘서트나 중요한 어떤 그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하필이면 어떤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전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장애가 생겨서 결국엔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월 3일 일요일은 갑자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노력하고 나만 애쓰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은 좀 힘 빠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이가 서먹해진다. 나만 애쓰는 것 같은 아무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는데 본인만 파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이가 서먹해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간단하게 가볍게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도 화가 관장하고 있는 목화, 즉 봄, 여름에 태어나신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이 화예요. 반대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가 대장이 되는 거죠.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이번 주간이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에요. 내가 기다렸던 어떤 메말랐던 상황, 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가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이번 주간,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을 테지만 내가 기다렸던 답이 오지 않아서 초조해지고 그래서 자꾸 뭔가 서두르게 되고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28일 월요일 모호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화가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일진입니다. 본인을 희생을 하는 내가 좀 더 몸을 혹사할 수 있는 육체에 대한 좀 지나친 혹사 이로 인한 활동에서의 다치는 일을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나의 행동이 이날은 본인의 손이라던가 다리라던가 이런 신체에 대한 위해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월 29일 화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되겠죠. 이날은 가까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8월 30일 수요일은 경신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겠죠.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어떤 장염 또는 식중독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찬 음식 드시는 것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은 진유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갑작스런 지출 소비가 없었다면 가족 중에서 갑자기 아픈 사람,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심하다거나 가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병원에 같이 가야 된다거나 약국을 다녀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9월 1일 금요일은 임술일이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편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이 술터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게을러지고 또 물건을 오늘따라 자주 제 위치에서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쩔쩔매거나 또 덤벙거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잦은 분실, 또 덤벙거림, 또 게을러지고 아무래도 다른 타인에게 의존을 하시게 되겠죠. 주말로 넘어와서 9월 2일 개해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갑작스러운 정리해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밀려나는 거죠. 그 다음 9월 3일 마지막으로 일요일입니다. 갑자일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좀 미래에 대한 뜬구름 잡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여행을 갈 건데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언제쯤 우리 가보자, 언제 밥 먹자라는 대화가 좀 비슷하겠죠. 뭐 해보자 이런 실속이 떨어지는 대화만 계속 오가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병화분들은 조금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려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음양의 균형에서 봤을 때 소수의 정화분들께는 재관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드물게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모든 정화는 아니고 신강한 정화 쪽입니다.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 들어서 조금 더 발언에 대한 기회 또 어떤 제안 또 이직에 대한 일반 분들의 긍정적인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신약한 이 정화분들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 경금이 싱금화되는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포장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득은 떨어진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받는 돈은 이만큼 늘어났지만 사실 내가 고생하는 거는 더 많더라. 또는 병원비가 더 많이 들더라.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 사주의 형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8월 28일 월요일은 무오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음양의 기준이란 것은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계산이 빠르실 수가 있어요. 아, 월요일은 현재 하는 일에서 크게 명예회복을 할 만한 기회가 들어옵니다. 특히 해본 적 없는 미경험, 해본 적 없는 일을 내가 도전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내요. 8월 29일 화요일은 기미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죠. 평상시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태도에 대해서 타인의 실수나 또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자칫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은 경신일인데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성과의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또는 계획에 없던 어떤 지출, 낭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31일 목요일이죠. 신유일,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우선 외부에서 연락이나 메신저의 대화가 나를 찾는 일이 잦아질 수가 있어요. 어떤 제안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9월 1일 금요일이죠. 9월 1일 금요일은 임술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서 입고가 되겠네요. 평상시보다 이날은 여유가 좀 넘쳐요. 일의 속도가 빠르고 여유가 생깁니다. 토요일은 9월 2일 개해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내가 만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 일요일은 갑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존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어떤 차단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연락을 해봐도 계속 신호는 가는데 잠수를 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나누어서 먼저 공개를 좀 해봤어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먼저 좀 공개를 할 거고 나머지는 제가 또 찍어서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일찍 공개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예,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